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이 안 하면은 어? 내가 찾아가서 다 해킹할 거야. 아셨죠? 안녕하세요. 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찍어서 아마 보는 건이의 언어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사실 요즘 새로운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, 저처럼 이 학교에서 C나 자바만 배우고 나서 이 가만히 있으면은 개발자로서 이 시대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어 탐방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,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, 그냥 고라고 하면은 이 고 프로그래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. 왜냐하면은 이 구글에 고라고 치면은 이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, 그래서 고랭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. 근데 고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.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, 고랭 하면은 야 갑자기 저기 뭐 해발 뭐 3-400m에서 뭐 감자 키우고 하는 그런 뭐 전통적인 느낌이 확 나긴 하는데, 아무튼 이 고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고는 사실 만들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. 때는 2007년 이 구글의 한 사무실에 이 로버트 그리즈머, 롭 파이크, 켄 톰슨이 같이 근무를 했어요. 갑자기 막 영어 이름들 쏟아져 나오니까 막 정신이 없죠. 근데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뭐야? 켄 톰슨?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, 맞습니다. 여러분이 아는 그 켄 톰슨이 맞습니다. 이 C 언어의 아버지 데니스 리치가 이제 C 언어를 만들 때 기반을 했던 이 B 언어를 만든 사람이 켄 톰슨이고, 이 둘이 같이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그 공로로 1983년 이 튜링상을 공동 수상했던 그 켄 톰슨이 맞습니다. 켄 톰슨은 2006년도에 구글에 입사를 하고 바로 분산 시스템 연구에 투입됩니다. 어? 그럼 나머지 둘은 뭐냐? 뭐 쩔이냐? 하실 텐데, 한 분 한 분 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. 로버트 그리즈머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 있으면서 뭐 자바 핫스팟 컴파일러, 크롬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 개발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고, 로파이크는 켄 톰슨과 같이 UTF-8을 개발을 했고, 국내에서는 이 프로그래밍 수련법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 켄 톰슨을 포함한 이 3명은 이 구글에 같이 있으면서 이 인페르노라는 분산 운영체제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셋 다 이 공교롭게도 C++ 프로그래머였는데, 이제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한숨을 딱 쉬는 거죠. 나머지 두 명이 이 한숨 쉬는 사람을 딱 보더니 혹시 너도? 하니까 한숨 쉰 사람이 어? 혹시 너네도? 하면서 셋이 갑자기 일하다 말고 테이블에 같이 앉더니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C++에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미래 인터뷰에서 고가 출시를 하면서 뭐 이야기가 있는지,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어보는데, 뭐 온통 뭐 C++ 얘기밖에 없더라고요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언어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. 얼마 전에 이 티오베 인덱스를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순위 영상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이 4위가 C++이었는데, 갑자기 이 언어가 나오니까 막 채팅창 반응이 뭐 살벌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C++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, 이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 C++에 뭐 이 정도로 뭐 얘기를 하니까 아, C++이 복잡하기는 한가 보다 한 거죠. 참고로 이때 티오베 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12위에 고올랭이 있었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2006년도에 구글에서 이 C++ 프로그래머 3명이 모여서 분산 시스템 연구를 하다가 이 C++을 중심에 두고 아, 공감대가 꽃이 피어났다. 그래서 우리 이제 C++ 그만합시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, 이 새로운 언어 만들기에 나섰는데, 우리가 직접 사용할 이 언어는 이 C++은 아니지만 큰 프로젝트에서도 잘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, 그리고 요즘 핫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처럼 이 가독성이 좋았으면 좋겠다, 그리고 아무래도 이 셋이 이 인페르노라는 분산 운영체제 연구를 했던 만큼 네트워크나 이 멀티 프로세싱, 요즘에는 다 CPU가 멀티코어니까 이 여러 개 CPU를 병렬적으로 동작시키는 거에 특화된 그런 언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고 프로젝트였던 거죠.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 만들기에 착수를 하고 이 3년 뒤인 2009년 11월에 구글이 이 고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해서 정식으로 발표를 하고, 3년 뒤 2012년 3월에 고 1.0 버전이 나오게 되면서 이 모두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고는 이 구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구글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막상 고 홈페이지에서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 구글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. 사실 고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글이 창시한 언어보다는 구글은 옆에서 딱 서가지고 이 서포트만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고랭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, 이 고와 비슷한 언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B와 C 언어를 만드는 데 기여한 켄 톰슨이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C 계열의 언어다
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C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그 언어를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. 또한 고는 사실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죠. 클래스와 뭐 상속, 오버로딩 같은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. 근데 또 보니까 이 타입과 메소드를 이용하여서 객체지향 스타일로 코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고울랭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가볍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장점은 빠른 속도입니다. 고는 컴파일 언어로서 인터프릿 되는 언어들보다 실행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다양하지만은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와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. 컴파일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 전체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하는 방식이고, 인터프리터를 사용한다면은 이 전체 소스 코드가 아니라 명령어별로 한 줄씩 번역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은 컴파일러를 사용하면은 전체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는 이 컴파일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한번 컴파일 되면은 실행 시간은 아주 빨라요. 반면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은 이 소스 코드를 한 줄씩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속도는 전체를 컴파일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속도는 컴파일 언어보다 느리겠죠.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한번 컴파일해서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빠르게 대처할 건지 그 목적에 따라 맞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죠. 대표적으로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는 뭐 C나 C++, C# 등이 있고, 인터프리터는 요즘 핫한 뭐 파이썬, 루비, 자바스크립트 같은 애들이 있죠. 고는 당연스럽게도 컴파일러 언어입니다.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야 되지만 실행 속도는 아주 빠른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두 번째 장점, 고를 배우는 게 비교적 쉽다고 해요. 이 고랭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즘 떠오르는 다른 언어들을 딱 봤을 때, 야, 요즘 언어들은 이 소스 코드만 봐도 대충 뭐 어떤 걸 하는 코드인지 안다더라 라고 해서 우리도 가독성을 좀 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 고의 소스 코드를 봤을 때 문장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. 나중에 더 알아볼 거지만 변수를 선언함에 있어서도 기존 C에서는 뭐 인티저 b 라고 선언을 했지만 고에서는 var b int 라고 선언을 합니다. 예전에는 인티저 b 라고 했다면은 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서 아 변수 b는 인티저야 약간 이 영어 문법 순서를 따라간 거죠. 좀 쉬워 보이나요? 고랭이 배우기 쉬운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언어에서 사용해왔던 복잡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 루프를 돌릴 때 for, while, do while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세 개의 반복문 키워드가 물론 뭐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반복문이 있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컴파일이 되고 기계어를 봤을 때는 사실 뭐 for나 while이나 do while이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. 그래서 이 과감하게 while과 do while을 날려버렸다고 해요. 반복문은 for로 대동단결한 거죠. 예전에는 아 for를 쓸까 while을 쓸까 이 고민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한 1분 정도 소요가 됐다면은 고랭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for로 치면은 끝나는 거죠. 또한 고랭에는 포인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포인터 연산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. 포인터를 연산하다 보면은 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주소에 접근을 하면서 버그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 쉽게 가자 라는 고랭의 정책상 이 잘못된 주소에 접근하여서 에러가 날 여지가 다분히 있는 포인터 연산을 과감하게 날려버렸다고 해요. 포인터 변수에다가 뭐 더하고 빼는 게 안 되는데 이 최대한 복잡도를 낮추려는 고의 노력이 보이네요. 또한 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분산 시스템 개발에 강점이 있는 언어인 만큼 멀티스레드를 단 한 줄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고 루틴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고라는 키워드만 쓰면은 콘커런트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데 사실 자바나 C에서 스레드를 구현을 하려면은 제약이 많았어요. 자바에서는 뭐 러너블이니 뭐 스레드를 뭐 익스텐드 하니 뭐 런 함수를 만드니 하면서 코드도 굉장히 길었고 C 언어만 하더라도 이 P 스레드로 이 스레드를 구현하는데 꽤나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P 스레드가 하나하나 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뭐 최대 개수 제한이 있는 등 뭐 제한이 많았는데 고랭에서는 이 고루틴을 사용하면은 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크기가 아주 작은 스레드가 생겨서 개수 제한도 자유롭고 이 또한 이 고루틴끼리 통신을 잘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.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, 또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이 언어가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느냐 에 따라서 이 관짝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언어가 뭐 다시 태어나서 뭐 날개를 달기도 하는 만큼 이 프레임워크가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고랭을 위한 꽤 괜찮은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고 언어로 이 웹 제작하는 것도 꽤 편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또 고랭은 가비지 컬렉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C나 C++에서는 이 GC를 지원을 안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메모리를 할당 받으면은 내가 쓰고 직접 비워줬어야 됐는데 고랭은 자바나 파이썬처럼 이 자동 쓰레기 수집을
지원한다고 해요. 이것도 사실 꽤 크죠? 스트레스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. 이제 고랭의 단점에 대해 살펴보자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변수의 유형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제네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 개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능이죠. 뭐 함수를 만들 때 이 받는 변수의 타입을 뭐 any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티저든 뭐 스트링이든 뭐든 그냥 건네주면 됐었는데 고랭에서는 제네릭이 없어가지고 함수를 만들 때 그 변수의 타입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. 사실 이 사람들이 제네릭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 고의 철학인 단순함에 반해서 일부러 뺐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빼니까 개발자들이 단단히 뿔이 난 거죠. 그래서 항의를 뭐 하도 많이 하니까 2021년부터는 제네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또 이 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적으로 컴파일 되죠.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이 실행 파일 바이너리가 딱 생기면은 이 실행 시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죠.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추가적인 과정이 없어서 이 과정이 간소화되기는 하는데 대신 이 64비트 윈도우에서 이 헬로우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2메가가 넘는다고 해요. 야, 이 헬로우 월드가 2메가가 넘는다. 묵직하게 인사를 박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는 고랭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분산 운영체제 연구 중 나온 언어인 만큼 분산된 환경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데 보통 이 분산된 운영체제, 분산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 있어가지고 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컨커런시겠죠.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분야에서 잘 사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고랭이 사용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게 되자면은 동시에 많은 시청자가 보는 분산 네트워크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뭐 넷플릭스나 트위치 같은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도 고가 사용됐다고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운드 클라우드나 뭐 도커, 쿠버네티스 같은 이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, 패키지 관리 프로덕트들에도 고가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들에서 고가 많이 활용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고로 만들어졌거나 일부분에서 사용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언어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고의 역사, 특징, 장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직접 고 언어의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서 고 언어를 살짝 찍먹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. 아이고 안타까워라. 켄 톰슨 형님께서도 부먹 스타일의 개발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. 사람 속을 뭐 슬슬 이렇게 긁는 뭐 그런 뭐 능력이 있네요. 그거 뭐 코딩하다가 뭐 짜증나면은 뭐 함수 이름을 뭐 다 대문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내 허락도 안 맞고 지워버리네요. 살짝 그 기분이 좋진 않네요. 야 얘 사람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네요.